오늘은 무운육조 그거입니다. 무대 육조는 경서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하여서 그 법의를 전해받고 조사가 됐으며 숫자는 자 신수 그 대사를 말합니다. 신수 상자는 500인의 수자이므로 교수사가 되어서 32번 경론을 강할 수 있었는데 어찌해서 옷을 전해받지 못했습니까? 요것은 이제 육조 그 해능대사 육조 스님이 육조가 되기 전에 성인 그 노씨였거든요. 그 이제 노행자라고 그러는데 그 육조 이제 그 되기 전에 그 집이 가난하고 아버님을 이제 일찍 잃고 편모슬하에서 그 나무장사를 해가지고 어머님을 봉양을 하셨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그 나무를 그 시장에 그 팔러 갔다가 그래서 어느 분이 사가지고 그 가게에 갖다 줘다 달라고 해서 걔 갔는데 그거 어느 여관이더라는 거죠. 그래 어느 가객이 금강경 이르는 거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그 구절에 그 생각이 좀썩 돌아갔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도를 완전히 이룬 것은 몰라도 거기에서 여하튼 그만 그 말씀에 그 불교에 대한 깊은 뜻을 깨쳤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금강경이라고. 그 금강경 어디 가면 이걸 잘 배울 수가 있냐 하니까 그 항매산 오조 홍인대사 해야에 가면은 잘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혼자 살수 있게끔 누가 도움을 줘서 그 식량이랑 뭐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그 가셨다는 게요. 그거 갖고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께서는 그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전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그 도를 이룬 분을 이제 물색을 하려고 그 대중들에게 각자의 그 지혜를 써가지고 계송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보아서 도를 이룬 사람이시면은 내가 이제 법의를 전해가지고 그때 신표로서 그 이발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저 가사지요. 가사하고 발우를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그래서 법을 전할 테니까 모두들 다 계송을 하나씩 지어오너라. 이렇게 대중에게 그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뭐, 800명 대중이라고 하고, 이건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중들이, 우리가 지어봤자 뭐, 소용없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사인 신수, 대사께서 그 법을 전해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공고면 되지 않나 하고, 모두 다 신수대사한테 미루므로, 그 신수대사는 또 자기가 그 찍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잘안 떠오르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가지고 이제 계송을 하나 지었다는 게죠. 지었는데 바로 직접 갔다가 바치려고 하니 그 어딘가 그 마음이 떨리고 뭐 이래 가지고 직접 못 바치고 그 행랑간에다가 그걸 썼다고 그래요. 밤에 그것도 남 몰래 살고만 이제 써 놔놓고 이것이 이제 계송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지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낯을 깨고 또그안 된다면 뭐할수 없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송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신시 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금불식 물사야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랑간에다가 써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래 이제 그 능가 변상도를 그리려고 그 공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을 갖다가 그 그림 잘 그리는 분을 초청해다 놨는데 그 가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멀리서 온 노자를 톡톡은 이제 두둑은 주면서 아, 이거 아주 이걸 여기에서 대중들이 여기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이대로 수행할 것 같으면은 아주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거 할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대중들 보고 이 개송을 애우고 그대로 여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고 아주 칭찬을 아주 잘 했다는 게. 그러니 이제 그 신수대사 가서 이제 자기가 지었다고 이제 했겠죠. 그래서 또 살구마이 불러다가 이 개송이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시 개송을 지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해겠노라. 이제 이랬는데 그 신수대사는 뭐 도저히 머리가 안 떠오르고 걔 며칠 지냈는데 그 개송을 다시 못 지었다는 게. 그런데 그때 어떤 동자가 방앗간에 옆에 앉아 이 개송을 내오고 갔다는 게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직 도를 못 이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누기 개송이냐 하니까 아 이거 그걸 모르냐고 그 지금 오조 홍인대사께서 법을 전한다고 대중보고 지으라 해서 이제 이런 기라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그 가게끔 좀 해달라고. 그래 알레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그 써붙였다는 게요. 말이 많지만 싹 줄이버리고. 그래서 그 이제 개송이 이제 요렇게 돼요. 우리가 이 이제 보통 덕이번이나 그 육조단경이 여러 가지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많이 아주 바뀌졌다는 게요. 빼기도 하고 더 보태기도 해가지고 그 육조 스님의 그 참된 그 사상이 좀 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도낭번이라고 근래에 이제 나온 번이 있다는 게요. 그건 한 천년 동안에 누가 아무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육조 스님의 그 사상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자본이 있는데 그 개송이 달라요. 그 두 가지 개송을 다 여기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전하는 그 덕이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개송은 이 개송에 대해서 이제 그 육조 스님이 지은 것이 이렇게 짓거든요. 보리 본무수요 이렇게 해요. 보리는 보리 본무수 명경 역비대 본래의 무일물 보리는 이 보리가 이게 범어인데 한자로 음역한 거거든요. 이제 뭐 도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이걸 깨달각자 각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지혜지자 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도니 각이니 하는데 이렇게 보리도 이렇게 하거든요. 도라는 거는 본래 나무가 없는 게고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냐 이 말이죠. 신시 보리수라고 이러니까 몸은 보리의 나무다 이래 놓으니까 명경 역비대라.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다. 그 우리가 그 자리를 갖다가 누가 그렇게도 해. 그 명경이라고 비유할 수는 있지만은 명경대라고 하면 명경 놓는 틀 아닙니까? 그거는 그 얼토당토 않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말 글로도 제대로 안 된 게지. 이게 본래의 무일물인데 본래의 한 물견도 없는데 어느 곳에 진, 띠결, 진, 띠결에, 지네를, 이건 자아낼래, 일으키래, 지네를 갖다 일으키겠느냐. 이제 요렇게 했다는 게. 그런데 도낭본에는 보니까 요리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요. 보리 본무수,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고. 보리 본무수. 그 다음에 이제 두 책 것이, 명경, 영무대. 영무대. 요 없을 묻자. 요건 똑같고. 요건 요리되어 있고. 보리 본무수, 명경, 영무대. 불성. 요거 여기 이제 본래 무일물이 불성으로 되어 있고. 불성. 불성 상청경, 하처의 유진해, 요 이제 이실유자를 써가지고 크게 다른 것은 이제 요거의 크게 다른 게지. 땅 이게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거. 예, 저 석정 그 박한영 스님 근래의 큰그 강사 스님 그이는 요거에 아주 잘못됐다고 본래 무일물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가에서 그 뭐이라도 막 그 발무인가도 흘러하고 뭐 모든 거 다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기지요. 그게 이제 불성은 상충전이라 불성은 항상 말하자면 청정하다고. 이 청정하다는 거 하고 본래 한 물견도 없다는 거 하고 그건 다르거든요. 청정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자체가 그대로 청정이라. 예? 청정은 이게 일종의 말이라면 공이라는 거말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깨끗해. 있는 그대로가. 요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고 요거 이제 난제 와서 바뀌겠다는 게 여기 요거. 이제 요렇게 이 보면은 육조스님은 그야말로 그래 돈종이라 그러합니까? 남돈 북존 난제 사상이 그렇게 달라졌거든요. 예, 육조스님은 남쪽에 살았다고 남돈 그 뭘로 깨친다고 저 이제 신수대에서는 북쪽 지방에 이제 점교 북점 이렇게 하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대로 보면 몸은 보리의 나무고 또 마음은 말이야면 맹경대와 같다. 근데 요거 이제 중요한 기라. 요 때때로 말이야면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예? 그 이제 우리 거울 같은 그 마음자리에 예?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말이야면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없앨 그 번뇌망상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번뇌망상을 차차 없이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성불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점교고. 여기는 자, 보십시오. 불성은 상청정이라. 불성은 본래 청정해가지고, 청정하거니, 어느 곳에 말하면 그, 지뢰가, 번뇌망상이 붙어 있겠느냐. 원래가 청정하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초지김 열애지. 바로 그만 한 걸음에 부처 자리에 이제 이르는, 본래 우리가 그 청정한 부처라는 거, 이것을 바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래서 이제 동교, 점교가 엄연히 이제 그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보면은 육조 스님에게 저 개송을 가지고 이제 자기 그 사상이랄까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것 보고 오조홍인 대사께서 신수는 아직 너는 아직 멀었다. 다시 말이야면 개송을 지어 오너라 하고 그이는 말이야면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또 저기에 대해서 그 육조 그 노행자 지어 놓은 걸 보고서 이제 그 불러들이 가지고 자기 방으로 오래 가지고 금강경을 일편 읽어줬다는 게요. 그 소리 듣고 학연이 이제 일대사를 갖다 다 이제 그 해마치 가지고 결국 이제 육조 스님에게 전법,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하는 그 표시로서 이발을 이제 전해받았다는 게요. 여기 이제 그게 해갖고 뒤에 쭉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조는 그래, 무식했다는 기라. 나무나 하고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전혀 이제 글을 몰랐다는 게요. 그러니까 경서를 몰랐는데
어찌해서 요건 이제 전할 전자를 전한다 안 오고 전해 받는다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이발을 갖다 전해 받아서 법의를 전해 받아서 6조가 조사가 됐으며 신수대사는 상견은 그 모든 이들에게 웃자리에 앉았다 해서 그래 상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명사인데 상견은 500인의 수자 요것도 이제 그 높은 우두머리 자리에 이제 앉았다 이 말. 자리에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교수사가 되어서 32번 예를 들면 1번은 뭐 금강경 뭐 능엄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전 책을 갖다 한 32번 경전을 갖다 강할 수 있게끔 큰 아주 학자였다는 거죠. 불교 학자. 그런데 어찌해서 옷을 전해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항백 스님이 묻고 답을 하는 게니까 이 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운 이제 타자는 여기에 이제 지시대명사로 제3인칭 대명사라. 그는 유심했기 때문이다. 유심. 그 무심이 안 되고 유심했기 때문에 유의법이 된 것이니 유심했으므로 이는 유의법이니 소수 소증으로 이게 딱 닦는 것, 증득하는 것으로서 장인은 자 여겼다. 옳음을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옳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게 그는 말이야 아직 무심의 경지, 대무심 경지에 들지 못해 가지고 유의법이라는 것은 자 유의는 그 요 인자 요 이자 이거는 자 자기 지을 짝자 요 자기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뭐 흐는 게 있어. 그러니 이제 그 공부를 갖다가 닦는 것이 있고 증득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말이야면 자기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그 보시를 하고 뭐 육바라밀을 닦고 그런 말이야면 자 신의 행증하는 그 수증 닦고 증득하고 하는 이런 말이야면 자기가 있는 거. 그걸 갖다 유의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있는 거는 인가거든요. 인가. 인가가. 그런 게 이제 인과야 자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자기가 아니다. 무의. 무의하고 반대 그 수로니까. 그래서 그 도를 깨치는 데 있어서는 그 망수절증이 돼야 이제 난 이제 그 도를 이룬다고 그러거든요. 망수절증. 요 닦는 것도 잊어버리고 증득한 것도 끊어져야 그럴 때그 도를 이룬다는 게요. 그래서 하음경에도 보면은 그 하음경에 이종상도라고 있습니다. 이종상도 두 이자 이게 아주 하음경에 아주 중요한 게인데 하나는 동진불렴 이생상도고 또두 번째는 망수절증 이제 요렇게 가면 되겠네. 하음경에 그두 가지 상도가 있어요. 상도란 거는 이제 영원한 진리란 말인데 하나는 뭐인 거는 동진불렴 이생상도. 동진은 뒷결 진세에, 뒷결 세상에 같이 있으면서, 뒷결 세상에 모든 말이야만 그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거기에 않으면서, 물들지 않아가지고 그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영원한 진리. 이거는 하음경에 이세관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난자인자 그 저쪽에 가면 도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을 갖다 여의는 거, 이세관품. 그게 이세관이 될 때에 그 입세관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세관. 그런 게 우리가
포교를 하느니 중생교화를 한다고 싸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요 세간을 항상 여의고 있어야, 그래서 입세간, 세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게요. 그래서 이 세간, 세간을 여일 때에 입세간 해갖고 세간에 들어가서 그런 게 동지님께 입세간이죠. 세간에 들어가 중생들과 같이 어울리되 거기에 그 중생들에게 물이 안 들어. 이 세간이 못된 사람은 같이 중생교화 한다고 했고, 그 애견 번뇌에 그만 끄달려가지고, 응? 그만 같이 난제 그만 물이 들어가지고, 뭐 모시게 돼버린다는 게. 응? 그러니 이제, 그렇듯이, 또 이거는 이제 그 이 세간 품에 그 해당되는 게고, 망수절증 불가상도라는 것은 그 하엄경의 제일 마지막에 입법계 품이라고 했습니다. 법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서 발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남쪽으로 110성을 지내면서 53선지식을 친근을 해가지고 난제자 법계에 오입 깨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제일 처음에 선지식이 되고 또 마지막 선지식이 됩니다. 53선지식에. 52번째 선지식인가 보니 미륵보살이에요. 그 미륵보살이 이제 마지막에 말하자면 그 문수보살을 찾아가라 그래. 문수보살을. 그 문수보살 찾는데 그 문수보살 일탄지경에 뭐 미륵보살인가 이렇게 한번 손가락 탁 튕기는데 그동안에 말하자면 닦아 찡득한 걸 싹 다 잊어버려.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막 깨칩니다. 그렇듯이 그 망수절증 결국 마지막 깨칠 때 가가지고는 닦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징득한 것도 끊어질 때에 그 자리를 갖다 깨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본래 우리가 깨칠 그 진리 자리가 우리 그 근본 그 마음 자리가 원래 말하자면 미호가 끊어진 자리거든. 그는 미혹함도 깨침도 말하자면 미호가 붙지 않는 자리라. 원래 미혹하지 않았는데 깨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원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말하면 맹합, 그 합쳐지는 기라. 그게 이제 그리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수는 아직 벌써 시시금불식 해서 그러놨습니까?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망상이 끼지 않게 해라. 이게 벌써 미지는 거 아니야. 그 여기에는 이제 육조는, 불성상청경.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그 어느 곳에 말하면 거기에 문제가 끼고 말고 할게 어디 있겠냐. 원래 청정한데. 그게 이제 그리 되는데 그 이제 신수는 그래서 유심했기 때문에 그 하는 거막 일거일동이 그대로 말하면 그런 유의법이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이는 말하면 이발을 갖다가 전해받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둘이 지은 개송을 보면은 우리가 그 짐작이 갈수 있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그 말이 뭔 말인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자, 그 유의법, 무의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말하자면 보리의 나무다. 또 몸은 말하자면 맹경의 틀이다. 그 신수는 그래 안 했어요. 그 몸과 마음 자, 또 나눠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자리에 원래 이제 그 번뇌망상, 그게 끼지 않게끔 항시 이제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는 말하자면 그것도 번뇌라는 게 있고 닦는 자가 있고 또 닦아질 말하자면 마음 대상이 있고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은 주관객관이 끊어져야 되는데 주객을 벌써 나눠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아직 말하자면 덜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예. 그런 게 뭐, 체니, 용이니, 요렇게 나누는 것은 벌써 말하자면 그는 상대를 초월한 게 못 되고, 능소, 주관객관이 벌써 벌어졌거든. 그런 게 그게 아직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그거는, 닦는 바, 징득할 것으로서 옳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5조가 6조에게 마리암자 법을 전했으니, 6조는 그 당시에, 요건 이제 6조에 대한 걸 또 얘기합니다.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열애의 그 심심, 매우 깊은 그 뜻을 가만히 이제 그 주는 것을 이제 얻게 되었다. 전해받게 되었다. 하였으니, 전해받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부법, 법을 부촉해가지고 그 육조에게 마리암은 자 주었느니라. 이래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또 증거를 대해서 학증을 대갖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 불견도와, 그 도자는 해석 안 해도 돼요. 말할 도자인데. 그대는 말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요 밑에요 계송은 법범법 무버, 무법범 역버, 금부 무법시, 법법하징법 하는 것은 경득 전등록에 나오는 구절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가섭존자에게 자기 그 법을 갖다가 전한 전법계입니다. 이제 석가가 가섭에게 전한 전법계. 근데 요것이 이제 그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해석할 때는 법은 본래, 법이 없나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모시고 배운 엄성호 스님이라고 범어사 그 강사 스님으로 계셨댔는데, 그 일제 때 그 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 다닐 때 사서상경을 다 공부를 하셨대. 그렇게 하고 금강산에 가서 그 백곡, 그게 나무 이파리만 따먹으면서 30년 동안을 참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교가 그 나니까 저 부산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법무사에 와서 계시서 하도 그리 경에 능하니까 그 사중에서 강사 스님으로 모셨다고 그래. 그 스님께서 이거 개송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그때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 어느 그 스님의 그때 교무 스님인가 되는데 그 전등록을 강의를 합디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시자로 있으면서 그런 게 그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뭐 교무 스님이고 하니까 저는 아직 어린 삼이고 하니까 그 같이 그 강의도 못 듣게 해. 그래서 문박해서 그걸 내가 다 들었지. 그런데 그 그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는 지금도 봐도 그게 아주 참 그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법이 없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없다는 그 법도 또한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관련 표상으로 남는다는 게라. 예? 법이라. 금부 무법시에 지금 말하면 참 그 법이 없는 그 본법, 법이랄 것도 없는 그 본법을 그 부촉할 그 때에 법법이 하징법과 뭐 세간법이니 출세간법이니 뭐 온갖 그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어찌 일찍이 법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본래 그 법, 그거는 말하면 될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왜 그, 열반경서라는데 어느 수자가 빈 것이 웃었다는 거 아니야. 그 왜 웃냐 하니까 그 지금 법신을 잘못 설하고 있다고. 그 어디가 잘못됐냐고 하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그 법신은 수궁삼재하고 세로는 삼재에다 하고 가로로는 또 시방에 막 뻗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우주에 변만 해서 있지 않는 데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하니까, 아, 그만 되었다고. 그거는 법신에 대한 그 가장자리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어찌 그 법신이냐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신 누구요? 하면은 자기 이름을 대거든. 나는 아무것이요. 그게 어디 그 당신이냐고. 그거 하나 이제 붙인 이름이지. 그러면 나는 아무것이 뭐 아들이요. 아무것이 뭐 아버지요. 뭐맨 그렇게만 되지. 자기가 진짜 자기를 갖다 꼭 집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듯이 이런 것도 말하면 하나의 그 말이지. 예? 진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게. 왜 그런 거에는 말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 말로는 그 맞지 않는 게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서의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기라. 법은 본래법이므로 법이랄 게 없다. 그게 이제 법이랄 것도 없는 그 법. 그것도 역시 법이다. 지금 말하면 그 무법. 법이랄 수 없는 그 본법, 그거를 부촉할 때에 그 법법이 어찌일지 법이겠는가 하였다. 그러니 만일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안다고 하면은, 바야흐로 출가한 이라고 말하면 이름할 것이며, 이 아이야자는 뭐 출가자, 뭐 이제 출가한 이, 이것도 허자 비슷합니다. 그래 이제 출가한 이라고 이름할 것이며, 바야흐로 수행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그 말을 갖다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명상자가 이래 가지고 그 육조가 이제 그 법받아 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한읍씩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오조홍인대사 해야에 모였던 대중들이 그 노행자가 이발을 돌라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거 찾는다고 막 대중들이 다 나서 가지고 쫓아온 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유령이라는 그 제에 까지 막 쫓아오는데 그 중에서 사품 장군으로 있던 그 혜맹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하자면 그막 쫓아왔다는 기. 그래 마지막에 이제 저 대유령에서 만났는데 소실이 10%니 막 쫓아오는데 그래서 이발을 그 바위 위에다 놓고 그 숲에서 잠깐 몸을 숨겼다는 게. 그래 와서 해보니까 그 이발을 가서 탁 드니까 까딱도 안 했다, 미동도 안 했다는 게요.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절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스님이 공부하는데 졸음은 하 쏟아지고 해가지고 밖에 가서 이렇게 살살 다니는데 그 입성 스님이 초실방으로 싹 들어가더래. 그, 저, 뭐는 거 해갖고, 마루 밑으로 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엿듣고 있는데, 그, 왜, 응? 그, 대류령의, 그, 응? 도명이라고 그래. 도명상자가 쫓아가가지고, 그, 이발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 노행자가 놔놓은 것을 들었을 때, 까딱 그, 안 들리냐고. 예? 이래놓고, 자기가 이제 또한 게요. 그게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게 안 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뭐, 오십 몇 번인가까지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거 막 깜빡 졸 때, 그렇다 해가지고 좋다고 막그 보니까, 그,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뭐 야단이더라네. 근데 마지막에 그걸 못 들어버렸어. 그렇게 쫑아가지고 막 이렇게 탁 하다가, 그 중요한 그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스님 하니까, 그 이튿날 이제 저 바깥에 이제 포양안에 나와가지고, 왜 그래? 어쩐 얘기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갖고 그래서 그 스님 그 조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걸다 들었는데 이놈 막뭐 주먹으로 쥐고 막 눈이 휘둥그레하고 야단이야. 그 마지막에 그걸 못 들었다니까. 그 천만다행이라고. 그 스님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깨친 게인데 늘 함부로 그 가르쳐 줄 수야 있겠냐? 그래서 내가 스님 시봉해 줄게. 그거 너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3년을 갔다가 시봉을 막 그렇게 잘 해드렸다네. 그랬는데 그거 안 일러주더래요. 하루는 이제 보니까 지대방에서 자기 방에서 막 코를 두릉두릉 그리고 잠을 자고 있더래. 그 자기는 애가 달아 죽겠는데 그 도대체 그뭔 소리를 했을까 하고. 그래서 이놈의 영감 그날 3년이나 속이고 말이야 그랬다고. 그 부엌에 가서 뭐 식칼인가 그놈을 가지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목에다 대고 죽이 부린다고 그래도 안 일러줄기냐고 이러니까 그 빙그 요리 차려 보더니 그왜 이러냐 왜 이래
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일러주면 될거 아니고 뭐고 그리 그 요러냐고 자기는 뭐그뭐 그래 목에다 칼을 대도 뭐 여유 만만이라 그래갖고 이제 가사장 섬을 수하고 이제 그 절을 세번 오고 물었다는 거 아니야. 그 나도 일러줄까 말까.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데 뭐라더라 그 소용이 없어서.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딱 붙어갖고 안 들린 겁니까? 하니까 그렇다 그러더라네. 그 소리에 자기가 쳤겠지 때. 응? 그렇듯이 여기도 여하튼 뭐 필요가 없어서 그랬든 말았든 깍 붙어가지고 이제 그만 안 들린기라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얘기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불심이면 만일 그걸 믿지 않는다면은 어찌해서 맹상자가 그 도명상자가 주울의 대류령, 그 대류령 마렴 그 재해까지 달려가가지고 육조를 찾으니까 그 육조가 이제 묻기를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육조단경보다 뭐 생략이 많이 됐습니다. 중요한 줄거리만 하니까 육조에게 문득 묻기를 열에 너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일을 구하느냐? 그러니 이제 그 혜맹이가 도맹이가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육조신인 말입니다. 이발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 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리 질문을 하니까 그 이제 그 도명상자가 말하기를 옷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을 위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육조가 말하되 그래 그렇다면 너가 우선 첫째 우선 그래 잠시 모든 생각을 다 거두고 선악 착한 것이나 악한 것을 갖다가 이제 악한 것은 막그 이발 옷그 바로 그저그 가사 뺏으려고 막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악이라는 게지. 당장 이제 법을 구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선이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심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선과 악을 갖다가 도막사랑 모두 다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도를 이룰 때에는 항시 모든 생각을 갖다가 다 방아착 다 놔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마세 대사도 이조 희가대사한테 그 법어를 내루기를 예식지연 바깥으로 모든 반연을 다 씌워버리고 내심 무천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헐떡증이 많거든. 벌써 뭐 알라고 하는 도를 구하는 생각도 그게 아직 씌워지질 않아서 그래. 그래서 자꾸 아주 뭐 헐떡증이 많아. 예. 그래서 쉬지 말아라. 그러니 이제 그래서 안으로 헐떡증이 없이 하라. 그래서 심여장벽 마음이 말이야만 저 벽장 장벽처럼 될 때에 가입도라 하는 그 달마대사 그 이제 법문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육조 대사가 그 찾아온 도맹상자에게 이렇게 해요. 너가 그대가 우선 잠시 모든 생각을 거두고 선악을 도모지 말하면 사랑하지 말아라. 이제 그 도맹인자 명상자가 이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품받아서 그대로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쉬고 있었어. 있으니까 육조가 말하기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해서 또한 한절 그래. 또한 나에게 상자, 명상자, 도명상자 그대의 말이지. 명상자 그대의 부모 미생전,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를 낳아주기 전 때에 그대의 그 본래 면목을 한 돌이키라 돌려오너라 이렇게인데 내놔라. 그대 명상자가 명상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를 낳아주기 전 본래 면목을 내놔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명이 은하에 그 말씀 아래 홀연히 묵묵히 이제 기합을 하고 문득 예배를 하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그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모갑이 오조 그 회중에서 있어가지고 그릇 30년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다. 공부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금일에서 그런 뒤 바야흐로 그 전에 잘못된 것을 갖다 살폈습니다.
이제 육조가 그렇게 그렇다 여시여시라 하고 이제 인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항백스님이 이 법문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육조단경하고는 좀 달리 했어요. 육조단경에는 뭐라는 거냐면 이제 불사선 불사하라 정당 염하시 바로 이런 때를 당해 가지고 어떤 것이 명상자 그대의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모 미생전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 낳아주기 이전 본래 면목을 내놔봐라 이렇게 그기나 그기는 이제 비슷한데 말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그 내가 그 나눠준데 그 떠들러 보면은 그 조주 묻자 그 후에 두 장년기 보면은 불사선 불사 하는데 그 자료를 갖다 그 놔뒀습니다. 그 자료가 그 있지요. 거기에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그 육조의 한참 뒤에 이제 그 법손인데 무문회계선사라고 그 42측인가 되는 자그 무문관이라는 그 선문 어록 중에 이름 있는 어록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육조 스님의 이걸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갖다 아주 잘 밝혀 놨습니다. 이럴 때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읽을게요. 그 번역된 거는 난제 있고 내가 이 한문대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육조가 명상자, 명상자는 자그 아까 했지요. 도명이라고 여기다 길도자를 하나 이어서 도명상자라. 원래 해명인데 육조 해능하는 그 해자를 피한다고 해가지고 후에 말하면 길도자로 바꿔가지고 그래 도명이라 그랬어요. 그 명상자가 대류령에 이제 쫓아와가지고 와서 조견 그런 이제 쫓아오자 그 육조가 말이야 명상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 이에 이발을 갖다가 도루에다가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 옷이라는 것은 신 믿음을 표하는 것이거니 어찌 힘으로 다투겠느냐 그대가 가져가는데 몇개 두노라. 그러니 그때 도맹이가 드디어 그것을 들었으나 산과 같이 움직이질 않았다. 산처럼 말 미동도 까딱도 안 했다. 그런 게 그때 여기는 이제 좀 표현을 좀 실감나게 했지요. 주저주저 하면서 막 겁이 확 나서. 예? 겁이 나가지고 명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요. 옷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컨된 행자는 나한테 그 법을 열어 보여주소서. 이렇게. 그러니 이제 그 육조가 말하기를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명상자,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러니까 그 명이 말하면 당하에, 당장에고 막 크게 깨쳐가지고 온몸에 땀을 주르륵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흐느껴, 울며, 흐느껴 울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절을 하고 묻기를 상례에 지금 방금 밀어 비밀스러운 말, 비밀스러운 그뜻 바깥에 또한 따로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서 말한 것은 곧그 비밀이 아니다. 그대가 만일 자기 면목을 갖다가 돌이켜 가만히 비춰보면은 자기 면목을 비춰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자체가 무엇인고 하고 살펴보는 것이 반조 자기 면목이라요. 그러면 밀, 그 비밀스러운 것은 문득 그대 쪽에 있는 것이다. 이랬더니. 이게 맹이 말하기를 모갑이 비록 항매에서 대중을 따라서 있었으나 실로, 내의 그 면목을 살피지 못했더니 깨치지 못했었는데 지금 지시함을 바꿔서 들어갈 곳을, 깨쳐 들어갈 곳을, 입처를 주었다며, 지금, 그, 들어가는 곳, 깨쳐 들어갈 곳을 가르쳐 줌을 받았으니, 이래야 되겠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행자는 곧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육조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그렇다면은 나와 그대가 항매 오조홍인대사하고 같이 스승을 삼아야 할 것이니 사물이니 선자호지하라. 이 깨달은 이 법을 잘 받들어서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가지고 여 무문 회계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견해를 한마디 이제 밝히는 기라 이걸 한번 잘 보면은 또그 아주 잘 밝혀놨어요. 무문이 말하기를 육조는 이 일이 아주 급박한 데서 나왔으나 그만 뒤로 쫓아오니까 급하니까 막 이발을 갖다 도루에다 던져놓고 뭐 이거는 신을 표하는 것이지 뭐 이거 별거냐 가져가려면 가져가거라 이제 이것을 시사 이 일이 급한 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주 노바심절이라 아주 그 명상자에게 일러준 거는 아주 너무 자비심이 간절하게 일러줬다. 그는 마치 비유를 들자면 뭐과 같은 고인은 그 아주 신선한 여지라고 있어. 중국에 가면은 그 뭐요 저그왜 중국의 제일 미인이 누구라고 그랬지? 양귀비. 그 양귀비가 이 가위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 여저 뻘거스름은 이렇게 생겼는데 또 꾸지까지 그 까시 왜그 열매같이 그리 생겼어? 그 뻘거스름한데 그걸 이렇게 까면은 또 속에 물기가 많은 하얀 게 있거든. 또 하얀 거 그거 속에 또그저 씨가 들어 있어. 지금 그게라요. 그거 요 모두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맛이 아주 좋아. 내가 중국에 가서 많이 사 먹었습니다. 예, 그게라. 그게 비유컨대 마치 아주 신선 새로운 한게 신선한 그 여지를 갖다가 그 껍질을 까버리고 또그 속에 핵 씨까지 발라버리 가지고 그대의 입속에다가 딱 이어놨으니 다만 말하자면 그대가 한번 생기만 부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도막 선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럴 때에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런 한 생각 쓱 돌이키버리면 그만 알게끔 그렇게 아주 그 가깝게 갔다가 일러줬다 이 말이지. 그래놓고 여기에 대해서 또 소응을 붙이기를 이거 이제 모사할 모자라 뭐 어떤 물체 같은 걸 갖다가 그림으로 다 그려내는 거. 모사하려고 해도 모사할 수 없고, 이 말이야. 글자들, 모사하려 하여도 이루지 못하고 하니까, 모사하려고 해도 그걸 모사할 수가 없고,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 그려낼 수가 없으며, 또 아무리 그 자리를 갖다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이 미치지 않나니, 후 생수란 거는 고생을 갖다가 생수라고 그래. 그, 이제, 그, 고생하지 말아라. 고생하게 말하면, 그, 아무리 그, 그, 발악을 해봐도, 뭐,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 하지 말아라. 이래놔놓고, 여기 이제 뭐라는 거는, 본래 면목 무채장이라, 본래 면목은, 그 밑에서 우로 새겨 올라가면 이런 건 쉬워. 감출 곳이 없다.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아주 그 신비로워. 예? 또 우리 눈앞에 전개된 이 우주 만유 이게 말하자면 내 본래 면목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계시 나불계라 그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것은 말하자면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계가 무너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인데 뭐. 예. 그래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그 무문 회계선사 이게 아주 그렇게 참 말로서는 이 이상 더 밝힐 수 없게끔 그렇게 해놔서 내가 요걸 갖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한 번씩 그 뒤에 또 번역도 내가 다 해놨어. 그런 게 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도 차지시하야사.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르러야만이 바야흐로 하야톨다란 그건 토가 없지. 하야사 바야흐로 조사가 설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견성성불하게 한 것이
부재 은설이라 은설에 있지 않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게 직진심 견성 성불 하는 것이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말에만 쏘고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와갖고 그 자기 지치를 갖다 내세운 것이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 별전, 교박해 따로 지냈다. 직진심 견성성불, 바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가리켜가지고 견성성불하게 했다. 그런 게 그런 말을 왜 했는고에는 자리는 은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또 어찌 보지 못했는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야. 아라니 가섭존자에게 묻기를, 어느 날 아라니 가섭존자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세존이 금난가사를, 금난이랑이 금난가사라, 금난가사를 전한 애에 따로 무슨 법을 전했습니까? 네? 이제 그 부처님이 그 법을 갖다가 가섭존자에게다 전했다는 거죠. 그 전할 때그 신표로서 그 이제 금난가사를 갖다가 이제 주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금난가사만 그 형체로 드러나니까 전한 줄로 아는데, 또그 밖에 따로 뭔 법을 전했습니까? 하니까 가섭존자가 이제 소아란, 아란 하니까, 예 하니까, 소아란한데 아란이 응락이 어느 그 말이에요. 아란 존자, 그러니까 아란 존자는 뒷사람 붙인 게고, 아라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섭이 말하기를, 저 문전, 문 앞에 찰관이라고, 절집에 가면은 절 앞에 큰그뭐 장대 세우는 게 있지요. 그걸 찰관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꼭 굴트려버리라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말이야만 편시 문득 이것이 조사의 표방이라. 예? 조사들이 말이야만 하는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것을 표시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심신, 이제 아라니, 그 훌륭한 아라니 30년 동안 그 시자가 되어가지고, 다만 그 다문지혜, 그 많이 들은 말이야만 지혜만 있었다 이 말이요. 다문지혜만 자꾸 써서 많이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꾸짖어서 말하기를, 천일, 너가 천일 동안 배우는 지혜, 그 쌓는 것이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그 부처님께서 아란 존자를 꾸지름을 하셨다고 하였으니, 약불, 만일 도를 배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 어렵느니라. 그래서 이 절집에 들어오면은 그 옛날 로시님 네들 맨날 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생 미명심 방울 적자 적수 야난소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스님 네들한테 말하니까 시주 물견 먹고 이제 시물을 먹고 사니까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금생에 말하자면 그 견성 오도를 하여야 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하튼 그 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최초로 법을 받아가지고 법문한 법이 그겁니다. 예? 불사선 불사악.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악을 도막, 착한 거 악한 거 모두 다 생각하지 아니할 이때, 그대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제 요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도명하상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황백신님은 예? 그 잠시 마련 모든 생각을 거두고 선악을 모두 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서 한참 좀그좀 쉬게 해놔놓고 저 조언이라고 또 대기도 했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럴 때에 어떤 것이 그대
그대의 말하면 부모가 그대 몸을 낳아주기 전 그대 본래 면모인가 한번 내놔봐라. 이제 황백신님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나저러나 이제 마찬가지. 그래갖고 깨쳤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행음신임이라고 그이가 이제 백장 같은 그 전에 저 백장신임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이산신임도 백장신임의 제자고 또 행음신임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제 백장신임의 제자였는데 그 이산신임은 이제 그 백장신임에게 그 이산으로 이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산에 가가지고 1500명 그 대중을 거느리고 그렇게 한참 그 법을 펼 때인데 그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행음 스님은 이제 자기 사형님을 찾아간 기라. 그래 가니까 그뭐 그동안에 그 자기 스승에 대한 백장 스님의 뭐 그런 안부든지 뭐 이런 것도 묻는 것도 없고 그저 뭐 만나자 말자. 응? 그 평소에 말이야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런 거다 놔두고 그런 거 말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 몸 낳아주기 이전 본래 면목을 한마디 일러라. 그래서 뭐 뭐라 뭐라 하면 아 그건 그 책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뭐 늙은 누가 허든 소리 아니냐고, 그건 말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뭐 맨날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안 되니까 아 사형님 불법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만 거기서 떠나가지고 한참 오다가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서로 뭐 이별을 하든지 뭐 헤어질 때 서로 이제 고개 같은 거싹 넘어갈 때안 보일 때 한번 뒤로 싹 돌아보는 거 이게 인지상정이래. 그래서 그 고개를 넘으면은 그 유산 그 영우선사 그 사는 데가 안 보이는 그 고개. 거 가서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큰산 중에 막그 고래등 같은 막 기와집이 꽉 찼고 뭐 1500명 대중이니까 뭐 굉장히 대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쌓고. 그 거기서 생각을 쓱 생각 떠오르는 게뭔 생각이 떠오르는 거에는 과연 내가 이 산골에 저렇게 절을 지을 수가 있을까? 또내 말이야면 법력을 보고 저런 많은 대중이 모여들 수가 있을까? 그, 안될것 같아. 그러고 이제 또, 과연 아버지 어머니가 이몸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고 하고 또 살펴보니까 깜깜이 모르겠거든. 그때부터 이게 막 하두가 돼버린 게요. 이 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해충국사 탑 있는 데 가가지고 있다가, 그, 저, 뭐, 마당 실다가, 그, 돌재갈이 착 날아가갖고 대나무에 탁 치는 소리에 그만 깨쳤다는 거야. 깨치고 나서 그 이산을 행해서 절을 하기를 뭐라 했는고에는 하, 그, 응? 그대의 말이야만 그 사형님의, 예? 스님의 말이야만 법력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설파해 주지 않는 거, 그 말로 일러주지 않는 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아주 참 귀중하게 여긴다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한마디 일러라. 내놔봐라. 이랬는데, 황벽시님도 이 육조단경을 그 내용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모 미생전 그 본래 면목을 나에게 내놔봐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했어요.